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 시간입니다. 저만의 주라기 공원을 만들 수가 있는 게임이에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야, 마탄세로스라는 섬이네요. 오, 이야, 느낌 있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공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해먼드 크리에이션 랩, 해먼드 창조 연구소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공룡들을 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오, 오, 꽤 까지하게 만들어지는데. 여기다 이제 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을 딱 세팅을 해주자고요. 오케이, 깔렸고. 인큐베이트 다이너소. 여기서 이제 직접 공룡들을 부화시킬 수가 있는데. 봅시다, 공룡들. 오! 오, 공룡 종류도 꽤 많은데? 트루시오미머스, 케라토사우루스, 오, 이거 밑에 보니까, 오, 공룡 종류가 꽤 되네. 이거 직접 연구를 해서 만들 수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얘를 만들려면은 이게 유전자 수치가 50%를 넘어야 되는데, 아직 44%라, 이 공룡들을 부화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만들 수 있는 트루시오미머스, 이거 만들게요. 인큐베이트, 3만 달러. 가보자. 자, 공룡을 소환해 봅시다. Let's go. 아, 귀여워. 너 누구니? 띠용. 어. 와, 귀여운 거 봐. 미쳤다. 오, 이런 식으로 공룡들을 모션들을 다 지켜볼 수가 있네요. 잠깐만. 오, 뛴다. 야야야야. 어디 가? 물 먹으러 가는 건가? 와, 신기하다. 야, 이렇게 물도 먹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집중시켜서 발전시킬 그런 거를 고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과학, 오락, 그리고 보안 쪽인데, 아무래도 공룡 게임인데 공룡을 최대한 좀 많이 뽑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과학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과학자와 계약을 해서 좀 더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 봅니다. 익스페디션 센터. 여기 탐험 센터인데, 여기서 이제 공룡들의 화석을 얻는다고 해요. 어디에다 깔아 볼까요? 40만 달러. 좋아요. 설치, 렛츠기릿. 설치 완료. 와, 비 오는 거 봐. 진짜 비바람 치는 게 느낌 있습니다. 이거 약간 몰입도 쩌는데? 트랜스메이션. 트리케라톱스 유전자를 얻을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스타트 미션 100만 달러. 오케이, 일단은 트리케라톱스 만들어야 되니까 미션 보냅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전자들을 채취해 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케라토사우루스 유전자 얻어와 이 자식아. 저의 할 일은 이겁니다. 그냥 이 주라기 공원을 정말 멋지게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은 뭐 알아서 다 해줄 겁니다, 얘네들이. 저는 공룡들을 마구마구 뽑고 돈을 왕창 벌어드리면 돼요. 우리 고객님들. 봐봐. 고객님들 이제 모노레일 타고 내려오네. 오! 좋아. 첫 손님이다. 이라시아이마세. 저희 휴지의 주라기 공원에 오신 고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관광객들이 여기 타고 내려오나 봅니다. 이야, 이렇게 하니까 느낌 있네. 자, 그리고 여기 화석 센터인데, 이 화석을 통해 또 유전자를 추출할 수가 있는 모양이네. 얼마 줄 거야? 제가 지금 탐험팀들을 보내서 그 화석들을 마구마구 채취하라고 시키고 있거든요. 케라토사우루스도 뽑읍시다. 그리고 보니까 섬들이, 제가 있는 섬이 현재 이슬라 섬에 그 마탄 케로스라는 섬에 있고요. 나중에 이런 쪽으로 이주를 해야지 더 많은 공룡들을 얻을 수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다면 빨리 성장시켜 봅시다. 아직까지 초창기에는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잠깐만, 얘 근데 어디 갔어? 여기서 일단 잘 놀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에 이제 트리케라토스 한번 뽑아봅시다. 트리케라토스는 뭔가 수치드가 꽤 다 높네요. 49. 뿅! 오호! 나 홉니다. 야, 이 늠름한 자태 보세요. 캬! 와, 개 멋있어! 뭐야? 뛴다. 바로 뛴다. Sorry, dinosaurs. Our meeting expectations. 야, 어디 가니 근데?
샤아 트리케라톱스의 위풍당당한 이 모습 보세요. 이야 배경하고 너무 잘 어우러져서 미쳤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초식공룡이들을 위한 먹잇감을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해요. 풀이라고 해서 이거 먹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보구나. 따로 먹잇감을 만들어줘야 되나봐요. 오케이, 일단 먹이 나왔습니다. 오, 이제 먹이 만드니까 트리케라톱스 띄워놓은 거 봐. 형이 맛있게 준비한 먹이야. 얘 눈치 보면서 오는 거 봐. 너도 같이 먹냐? 먹을 수 있냐? 어, 야, 착하네. 역시 초식 동물들이라 그렇지 그냥 순딩순딩 합니다. 아유, 먹는 모습 너무 귀여워. 어,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유, 고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휴라기 월드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휴라기 월드에서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야, 이거 상남자들이네. 비 오는데도 그냥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움직이는 거 봐요. 우산 따위는 사치다. 자, 퀘스트가 지금 들어왔는데 공룡들의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요. 오케이. 뚝딱 뚝딱 뚝딱. 자, 레이저티 한번 출동해봅시다. 렛츠고! 야, 야, 느낌 있다. 가자! 이거 GTA인가? 사람들도 칠 수 있나, 설마? 안녕하세요! 길 막지 마세요!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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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위험해, 위험해! 자,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 열어. 잘 놀고 있니? 자, 이렇게 레이저 팀이 출동을 해서 뭐 골룡들의 돌발 상황이나 아니면 뭐 상태들을 미리미리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사진 한 장 찍어 볼까요? 오, 오케이. 우리 귀여운 휴리케라 사진 한 장 찍어 줍시다. 자, 휴리케라, 쭈쭈쭈쭈. 자, 치즈, 찰칵. 오, 와, 뭐 사진 한 장에 360만 원이야? 어, 이게 지금 먹이도 다시 공급을 해줄 수가 있고요. 좋아! 이제 케라토사우루스 부하 준비가 되었어요. 빠사! 아. 오! 오! 이 늘름한 자세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약간 유사키라던데? 와. 어, 뛴다, 뛴다, 뛴다. 시작하자마자 뛴다. 어, 개 무서워. 자, 얘는 육식공룡입니다. 어, 설마 트리케라토스랑 싸우나? 예. 어, 진짜 싸워? 진짜 싸워? 오, 이 구역의 짱은 나다. 와, 진짜 진짜 싸우는데? 야야야야야, 휴리케라랑 싸운다. 와.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싸움 말려야 되나? 야, 이거 난리다, 난리다.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야, 니들 싸우지 마. 자, 브라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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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라, 출동라. 쟤네 싸움 좀 말려. 야, 난리 났어. 어디 가서? 가자. 아, 진짜. 쟤네는 왜 시작하자마자 싸우고 있어? 야, 니들 싸우면 안 돼. 뭐야? 엄마야! 우리 휴리케라! 야, 죽어봐, 얼마 정도? 안 돼! 야, 이 자식아! 야, 저게 얼마짜리인데 그걸 먹어치우고 있어! 어, 식사를 정말 맛있게 하고 있네? 찰칵. 다 먹었니, 설마? 다 먹은 거야, 지금? 야, 잠깐만, 쟤도 먹이감 되겠다, 그러면. 와, 뭐야! 오, 잠깐만. 이거. 아, 쟤 치료 좀 해줘야겠다. 이걸로 치료하는 거 맞나? 이게 지금 육식공룡이 나왔는데 먹잇감이 없으니까 다 잡아먹고 다니다. 아, 나 불고기 잡아먹은 줄 알았는데 얘까지 잡아먹은 거였구나. 와, 확실히 육식답게 어마무시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나는 휴라토야, 휴라토. 아이고, 근데 막 심한 손인데 휴라토의 먹잇감을 조금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 종류가 두 개가 있는 것 같네요. 이건 뭐야? 살아있는 염소? 오케이, 염소 한 마리 설치해봅시다, 그러면. 와, 진짜 살아있는 염소를 소환해버리네. 우리 휴라토가 냄새 맡고 슥 쫓아오는 거야?
쫓아가나? 오! 쫓아간다!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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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 뚜시, 뚜시. 이야, 진짜 유사 티라노 그 자체예요. 등치가 여기서 좀만 더 크면은 얘가 티라노가 될 것 같은데? 어디 가니? 아, 있네. 맞네, 맞네. 아, 지금 염소 도망가는 거 봐. 맞다, 냄새 맡았다. 어? 잠깐만, 질병 발생했다. 큰일 났다. 야! 얘 감염됐는데? 저 트리케라토스 잡은 시체 때문에 지금 전염병이 생긴 것 같거든요? 빨리 재치료하러 가야 됩니다. 야, 이거 브라보 원팀이 굉장히 바쁘네. 이거 월급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만 있어. 와, 이거. 가만 있어, 임마. 아이씨. 여기서도 에임이 또 한몫하네요. 오케이! 지금 얘가 지금 얼마짜리 공룡인데 날려먹으면 안 되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쥬라기 월드 이제 간단하게 기초 튜토리얼과 더불어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한번 감을 좀 잡아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연구소를 통해 나중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좀 개발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드라코렉스라든지 뭐 렉스 계열 기가노토사우루스. 와,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한번 발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